다들 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 식생활이 어떤지 다들 아실 텐데. 아, 식생활이구나. 예, 그렇죠. 뭐 김치 드시죠, 찌개 드시죠, 국 드시죠. 매콤 짠 음식 계속 들어가니까 매콤하고 계속 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헬리코박터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네. 선전도 많이 나오는 네. 데잖아요. 이런 헬리코박터 파이놀이라는 균이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한테 얼마나 많냐면 이 균은 10명당 4명 정도 지금 성인에서 발견될 정도고요. 이 균은 10명당 4명 정도 지금 성인에서 발견될 정도고요. 이게 그나마 좋아진 겁니다.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10명당 8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암도 훨씬 많았고요. 위염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반을 줄였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보면요. 이 위 내시경을 한 불과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위 내시경을 했는데 갑자기 위암이래요.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데이터에 의하면 초기 위암, 아주 조그마한 암이 조금 아까처럼 덩어리가 큰 상태로 진행성 위암으로 되는 데는 3년이 조금 안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초기 위암, 조그마한 암이 크기가 보통 2배로 커지는 데에는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기에 아주 조그마한 건 솔직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2, 3년 지나고 나서 내시경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커진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암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을 싹을 바로 잘라야 되겠죠. 때문에 위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잘 체해요. 뭘 밖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그래서 정말 속이 편할 날이 없는데 그렇게 체했을 때 증상이 위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냐면 위에도 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상태가 많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정상적인 위벽 사진을 한번 앞에서 좀 봐보도록 할게요. 네. 사진에서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약간 분홍빛적으로 뭔가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염증이라든가 충혈이 없는 상태를 합니다. 어떠한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염증에 의해서 위 벽이라든가 손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사진처럼 이렇게 깨끗한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서 제가 내시경을 했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만 저렇게 보이고요. 대부분의 7, 80%의 환자에서는 위염이 있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인데 이런 증상도 위염 일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은 위가 24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12시간은 좀 쉬면은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네. 야식도 먹어야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네. 쉴 새 없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일하면 고장 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 들어가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위벽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가 되겠죠. 위벽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파괴가 되면은 쓰리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뱄어요, 칼로. 칼로 베면은 여기 상처 생기는데 여기 김치국물 뿌렸어요. 따가워. 식초 뿌렸어요. 아우 싫어. 네, 쓰라리겠죠. 그런 증상이 보통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위벽 세포가 많이 파괴되니까 여러 가지 소화액도 덜 나올 거고 위의 연동 운동도 손상될 거고 점액 분비도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 불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메스꺼리기도 하고 명치 부위가 콕콕 쑤신다라고 얘기도 하는 것처럼 체할 때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체할 때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의 염증이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